목숨은 좋은데, 야야야, 좋았어. 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자, 우리 팩맨 친구들이 우리 곤충화문에 많이 왔는데요. 자, 오늘 우리 팩맨들은 아시죠? 아, 뭐, 알비노 팩맨, 그린 팩맨, 블루 팩맨,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팩맨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다른 친구들이 왔어요. 바로 퍼시픽 팩맨이라고 해서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인데요. 퍼시픽 팩맨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색깔이 모프가 두 가지예요. 자, 이 친구는 그린. 그린 퍼시픽. 진짜 일반 팩맨이랑 거의 똑같고 사육방법 다 똑같은데 좀 외모가 조금 뭔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굳이 말을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요 이제 브라운인데요. 오, 색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발색도 좋고요. 자, 우선은 이 친구들의 간단한 사육방법을 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이 친구들은 버제프록입니다. 자, 짜잔. 자,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하고 맨날 인기가 많은 우리 양서류 중 하나인데요. 자, 외모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약간 진짜 뭐 빈대떡처럼 생겼어요. 약간 감자떡? 감자떡이나 빈대떡처럼 생긴 약간 투명한 피부색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매력을 갖고 있고 먹성도 좋아요. 자, 되게 동글동글하니 올챙이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들이 올챙이 때부터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포식자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성체가 돼도 굉장히 키우기 쉽고 완수생인 친구들이고요. 팩맨은 반수생이죠. 자, 우선은 하나하나 사육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다 다르죠? 퍼시픽 브라운, 퍼시픽 그린, 그린 팩맨, 알비노 팩맨 이렇게. 팬들이 이제 팩맨 바닥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뭐 코코피트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뭐 수텔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펠트지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키친타올을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건 키친타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서랍장에다가요 한 마리씩 넣어서 기르는데요. 이때는 아성체까지만 사육을 할 수 있고 뭐 준성체, 성체 부분은 다른 사육통에 옮겨서 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 마리씩 넣고 나서 먹이도 한번 줘보고 안락함을 느끼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팩맨들은 자연에서 어쩔 수 없이 자연에 있는 흙이나 물속에 이제 반보로성으로 해가지고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약간 반보로를 할 수 없지만은 사육을 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고 조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육장을 넣어놨을 때 이제 팩맨들이 안락함을 느끼고요. 먹이 같은 경우는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이렇게 풀어서 걸어다니게 해주면 팩맨이 뛰어와서 먹곤 하거든요. 자, 그 모습을 오늘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린 팩맨. 그린 팩맨인데 이 친구는 사실 그린보다는 약간 블루 색깔에 가까운 색깔인데 실제로 보면 블루 팩맨이랑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시픽 팩맨 브라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색깔 진짜 이뻐요. 개인적으로 지금 퍼시픽 브라운이 굉장히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코도 발색 되게 이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 상태로 다 넣어놓고 좀만 이따가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진짜 팩맨은요 진짜 한 마리씩 꼭 키워봐야 됩니다. 진짜 얘네들은 먹성도 좋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사육 환경도 굉장히 간편하게 키울 수 있어요. 집에서는 이런 사육통이 없더라면 일반 조그만 반찬통에 길러도 될 정도로 좋고요. 대신에 이제 양서류를 기를 때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거는 환경인데 사육 환경이 이제 청결함인데 여러분들이 환경을 너무 더럽게 키우시게 되면요 정말이지 얘네들이 먹성이 줄어들고 피부병 걸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얘가 똥을 싸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루 정도 있으면요 얘네들이 피부병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고 내려가라.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팩맨을 한번 올챙이를 길러본다고 했었잖아요. 이 사이즈는 올챙이에서 개구리 된 지 별로 안 된 사이즈입니다. 딱 그 정도예요. 자, 그렇다고 그렇게 기르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굉장히 운동장이네요. 제가 한 마리씩 넣으니까 운동장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퍼시픽은요 머리가 약간 진짜 대두라고 하죠. 대두같이 크고요. 팩맨 같은 경우에는 머리랑 이게 해서 약간 1대1 비율 같아요. 좀 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자, 우선은 우리 버제프록 친구들 우리 팩맨은 세팅해놨고 좀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버제프록 친구들은요 완수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친구들 육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육지가 있으면 좋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도 몸에 곰팡이가 나거나 그러면은 그 물 위에 올라와서 몸을 말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우선은 이렇게 생긴 우리 버제프록 친구한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이는 귀뚜라미예요. 으야, 와야야야, 오. 야, 바로 먹어주는 클라스 오졌죠? 숯불이나 이렇게 인공 숯불이나 이런 거보다는 진짜 살아있는 이끼나 숯불 같은 거를 수초를 심어줘서 사육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먹이를 꿀꺽꿀꺽 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에 바닥재를 막 이렇게 돌멩이나 많이 깔아주시다 보면은 가끔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핀셋 피딩을 만약에 까신다고 하시면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와, 근데 진짜 이뻐요. 그리고 양서류들은 손으로 만질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자, 미러미나 귀뚜라미가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탈피한 지 별로 안 된 것 뿐입니다. 자, 어이구 어이구. 야, 오야야야, 아, 좀 멍청하네요. 목성은 좋은데, 야야야, 좋았어. 아이고 귀여워. 혼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결국 성공했네요. 자, 오, 이 친구는 지금 앞발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데, 자, 우선은 먹이는 굉장히 잘 먹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팩맨 푸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팩맨 푸드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진짜 물에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요 고체 덩어리가 금방 되거든요. 자, 좋아요. 야, 오, 보이시죠? 자, 똥똥똥똥똥똥똥. 자,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라서 우리 핀셋으로 귀뚜라미나 미럼처럼 먹이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영양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좋아요. 여기다가 칼슘제나 뭐 다른 영양제를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똘똘 말아서 먹여도 좋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간 밀가루 같이, 밀가루 반죽, 수제비처럼 이 정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우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애기한테, 야, 먹어보자. 야, 먹어봐. 아이씨, 아이씨, 먹어봐. 어이, 너무 귀엽다. 이거 포시픽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컨트롤이 어려워. 야, 먹어봐. 아, 이거 화내는 거야? 아니, 저게 화내는 자세거든요. 자, 우선은 빻고. 자, 이 친구는 퍼시픽 그린입니다. 자, 먹어봐. 자, 냄새를 맡아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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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데. 아이고, 입 벌렸는데. 자, 어이구, 어이구, 잘 먹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팩맨 푸드를 먹이거나 푸디 화이트를 먹여도 되고요. 오오오, 먹었다 먹었다. 자, 이 친구는 귀뚜라미를 받아 먹었죠? 우리 퍼시픽 친구들한테 한번 더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네요. 자, 예상보다 큰 귀뚜라미를. 어? 무서워?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아, 무서운가 봐요. 아, 나. 자, 그럼 너도 먹을래? 어, 야. 야, 먹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이를 먹이면 되고요. 자, 팩맨 친구들은 청소는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 바닥재를 꼭 교체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교체를 해야지 건강해지고요. 자주 교체해 줘야 되는 것 있기 때문에 바닥재를 코코피트보다는 펠트지나 키친타월 이런 걸로 간단하게 세팅을 하시고 나중에 성체급이 되면 황토나 코코피트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사육 온도는 24도, 26도 사이면 좋고요. 사육장은 좁을수록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사육장부터 꼭 시작을 하셔서 차츰차츰 넓혀주시는 거 좋습니다. 자연에서도 먹이 사냥을 할 때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육 환경을 크게 해도 어차피 활동하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양서류, 팩맨이랑 퍼시픽 프로, 그리고 버제 프로 사육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여러분, 이 친구는 제가 올챙이 때부터 키운 친구예요. 오, 오, 야, 야, 오. 어, 죽이도 전에 받아먹네요. 욕심이 많은가 봐요. 입도 크고, 귀엽죠? 친구는 레몬 팩맨인데요.
몸 색깔이 약간 레몬 색깔인 만큼 몸에서도 약간 누리끼리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줌 싼 것 마냥 그런데 한번 얘도 한번 줘볼게요. 먹기 쉽... 좋아요. 아마 잘 먹어가지고 금방 클 겁니다. 팩맨은 먹는 대로 커요. 아이고. 아이고. 다시 잡고 먹어. 옳지. 그렇게 먹어라잉.